테슬라는 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독일의 기가팩토리 전력망이 복구되었다는 소식이 엔비디아는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 약 9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3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2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12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좋아요 버튼과 감사하다는 댓글은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버튼과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시장 어땠는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나스닥 종합지수 0.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길 수 있고 만약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 CPI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려와는 반대로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겠죠.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 다들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큰 그림은 여전히 나스닥 종합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였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어제 0.12% 상승해주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상승 추세에 있고 지금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따라서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존스 여전히 상황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어제 약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SOXX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로 봤을 때 이번에도 정확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자, SOXL 없으신 분들은 SOXX가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 올 때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SOXL로 가격대로 말씀드리자면 가격대로 봤을 때 $45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인 $40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SOXL은 우리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올 때마다 매수 타점을 잡았었죠.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9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도 어제 약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되었습니다. TQQQ 없으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떴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또다시 모아가실 수 있겠죠. TQQQ도 우리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면서 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39%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QQQ를 QQQ로 봤을 때 지금 QQQ의 주봉입니다. 자, QQQ가 하락할 거였으면 이 부근에서 쌍봉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락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결국엔 이러한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만큼의 상승폭이 이 전고점 위에서도 이만큼의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보듯이 언제나 이 상승 추세 안에서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과 이 구간 크기가 비슷해질 때 이만큼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조정이 시작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MF 단기 추세에 과매 수권에 와 있으니 제가 며칠 동안은 힘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음봉 나오면서 힘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TMF는 이 121선 갈색선에서 매수를 잡았었고 그 후로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중이죠. TMF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지금 장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 추세가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며칠간은 힘이 없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제 영상을 보는 하나의 팁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종목들을 리뷰해드리고 있는데 절대로 빼놓지 말고 한 번은 빠른 속도라도 다 보시면서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타임라인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영상 다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대형주들도 제가 매수 타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으니 뭐 메타나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들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한 번은 전체적으로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어제 0.09%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뜨게 된다면 1차 매수 시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S&P 500 매매 정말 쉽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S&P 500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상승이 이 전고점 위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독일의 기가팩토리 전력망이 복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은 점진적으로 재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어제 테슬라 1.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장 외에서도 2.6%까지 상승해주고 있고 테슬라는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굉장히 노력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상승해주었고 양봉 만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고 아마 오늘까지 상승해준 다면 골든 크로스 나면서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중기 지표도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 상승 추세 하단 라인만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또다시 상승해주는 모습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약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5일선과 11선 부근에서 1차 매수,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차 매수 가격에 와 있고 2차 매수 가격은 $800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5일선, 11선, 21선 같이 이평선들은 매일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영상에 오셔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깃발 형태의 에너지를 모아갔었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 약 9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는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 정확히 지지할 때도 이때도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 핑크색 선 5일선 지지할 때도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1차적인 매수 가격이고 노란색 선 21선 올 때는 또 2차 매수 가격대죠. 엔비디아가 지금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올 순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도 다 $1000 이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고 저 또한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주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AI 관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이러한 N자형 상승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에서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3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대응 방법은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할 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똑같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하고 상승해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추세가 데드크로스 났으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21선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때도 횡보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한 번에 큰 상승을 먹었었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장기 지표 보시면 이제 곧 골든크로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단기 지표도 보시면 골든크로스 나와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시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주식 중에 하나죠.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Q입니다. 블록은 어제
약 4%까지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드린 거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도 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었죠. 제가 이렇게 조정하고 반등해 줄 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지금은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장기 지표도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어제 약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음봉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메타가 떨어진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트럼프가 CNBC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면서 비난하였고 특히 선거에 관련해서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면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보다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왔기 때문에 힘이 빠지면서 하락해주는 게 더 큰 이유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선 21선은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을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하락해준다라고 했을 때 노란색 선 21선이 완벽히 깨지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하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제가 메타는 이때부터 전고점 돌파할 것이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한 번 더 큰 상승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하고 있게 되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도 어제 1.9%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존닷컴 또한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힘이 빠지면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어제 이 노란색 선 21선을 장막판까지 지켜주려는 노력은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아마존닷컴도 하락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해주는 모습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하락했을 때는 저라면 일부 비중 축소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고 21년도 전고점을 시원하게 넘어가 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나 아마존닷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큰 추세로 봤을 땐 여전히 상승 추세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어제 약 4%까지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AMD는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서 큰 음봉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단기 지표도 보시면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음봉이 뜨게 됐을 때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AMD는 또다시 이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모아가시면 되겠죠. AMD도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갔었고 제가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약 68%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도 162달러 부근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렇기 때문에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 번은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수 타점 올 때마다 대형주들도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있으니 지금 여기서도 정확히 전고점 저항 라인대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드린 거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도 어제 약 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TSMC 또한 어김없이 상승 추세 상단에 오게 되니까 하락하는 응봉을 맞고 떨어지고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주죠. 다시 한번 TSMC 한 2-3일 안에 상승 추세 하단에 올 것 같습니다. 이때 또 없으신 분들 모아가시면 되겠죠. TSMC는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약 16%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21년도 전고점을 결국엔 돌파해 주었습니다. TSMC는 이렇게 상승 추세 가고 있을 때도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QCOM입니다. 퀄컴은 어제 0.3%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퀄컴 또한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올 때마다 단기 조정을 계속 주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여전히 상승 추세다. 퀄컴 또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모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공유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1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퀄컴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또한 제가 계속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죠.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겠고 인텔은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지지해주는 모습 나와주었기 때문에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이제 인텔의 2차 매수 가격은 이 하단 라인 35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인텔은 1차적으로 지금 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대는 $50 부근입니다. 자, 만약 $50 넘게 된다고 했을 때 21년도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겠죠. 큰 그림을 잡고 매일매일 그 큰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가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 나가면서 주식 투자를 친구처럼 평생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약 3%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김없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힘이 빠지면서 단기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여전히 큰 추세로 봤을 땐 상승 추세고 하단에 왔을 때는 또다시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이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엔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제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약 18%가량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WD.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다 형태가 똑같죠. 이만큼 차트가 중요한 겁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눈봉 뜨면서 힘이 빠지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결국 21년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 또다시 매수 타점 될 수 있겠죠.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블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RVL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또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는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주고 있죠. 마블 테크놀로지 또한 이 부분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이기도 하고 연간 가이던스가 조금 불만족스럽게 나오면서 지금 상승 추세 하단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고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 왔을 때는 또다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단기 지표 하락권에 있으니 조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제가 이러한 3단계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만큼의 하락폭이 있으니 애플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소액으로만 들어가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1차적인 지지를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상승해 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는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만큼의 하락폭은 남아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알고 매매하는 사람과 모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숫자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어디서 지지하고 올라오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차트 전반적인 형태와 회사 전반적인 실적까지 다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죠.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EBAY입니다. 이베이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그 후로 지금 일주일 만에 약 8%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엔 이베이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이 검정색선 천일선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하였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천일선을 뚫고 올라오느냐 아니면 저항을 막고 떨어지느냐 지금 갈림길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베이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자, 다음으로 C3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여전히 이 전고점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어제도 크게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고 우리가 C3 AI는 이 바닥권에서 모아갔었고 일주일 만에 34%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C3 AI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전고점 지지 라인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C3 AI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에 들어가면서 이제 곧 골든크로스 나면서 이 전고점 지켜주면서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어제 1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60일선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근에서 매수 타점 공유 드리고 나서 한 2주 동안
100%가량의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 2, 3일 안에는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쿄 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OCU입니다. 도쿄 사인 보시면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이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면서 제가 매수 타점 공유드린 겁니다. 어제 약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결국에 도쿄사인 이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고 장기도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GNI입니다. 자, 매그나이트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죠. 지금 파란색 선, 노란색 선 사이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지금 장기 지표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그나이트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경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14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어제 약 1.3%가량 이 파란색 선 11선에서 반등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쿠팡은 이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베이와 같이 매수 타점 공유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 와 있고 하락 추세의 마감은 골든크로스 나올 때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단기 지표 하락 추세에 있고 한 2, 3일 안에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ACM 리서치 어제 6%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11선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럴 때 또 한번 비중 축소를 해주는 겁니다. ACM 리서치 또한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한 3일 만에 70%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지금은 큰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제가 봤을 때 이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이번 주 정도는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상 5일선, 11선 깨질 때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는 비중 축소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머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PRX입니다. 자, 캐럴리스트 어제 약 1%가량의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캐럴리스트 또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공유드렸었던 거고 지금 큰 상승 후에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 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한 2, 3일 안에 조정 마치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는 $18 부분을 보고 있고 2차는 이 전고점인 $22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케어디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디엑스 어제 약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케어디엑스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최근에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지면서 1차적으로 비중 축소를 하였고 오늘 또다시 11선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추세에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 단기 조정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이날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으로 오게 되었었죠. 이 하단 라인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매도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일단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하고 깨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리프트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이틀 만에 약 40%가량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리프트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전고점 지지 라인대에서 정확히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지금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저는 보유 의견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OPRA입니다. 자, 오페라는 어제 거의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죠. 오페라 또한 이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그날 바로 20%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단기적으로 조정 후 반등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보유 의견입니다. 지금 오페라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율 반등할 때 N자형 상승 파동에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지금 약 2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때도 월트 디즈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지금 또한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1차적인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1차 목표가는 이 검정색 선 1001선 가격으로 봤을 때 $125 부근이고, 여전히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로바이러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VAV입니다. 자, 에어로바이러먼트 어제 약 3.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한 3일 만에 46%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죠.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 지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보더라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에 와 있고, 자, 에어로바이러먼트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파란색 선 1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며칠간 버텨주다가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UBM입니다. 자, 퍼브매틱 어제 약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큰 상승 뒤에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퍼브매틱 또한 한 3일 안에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퍼브매틱 제가 이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자, 다음은 블랙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자, 블랙라인 어제 0.19%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라인 또한 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제가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지금은 이러한 큰 상승 뒤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 장기 지표 여전히 상승 추세다 보니까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입니다. 자, 알파벳은 어제 약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바닥권에서 상승 중에 있고, 알파벳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2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에어비앤비는 또다시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약간의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비중 축소 없이 상단 라인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어제 약 2.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노란색 선 21선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이러한 상승 나오기 한 3일 전에 자,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약 6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IONQ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IONQ 어제 약 10%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매수 가격 파란색 선 481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가격대는 약 $8.5 부근입니다. IONQ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쌍바닥 패턴으로 상승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선 48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는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자, IONQ 힘없을 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하락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한 2주 동안 7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목표가로 하던 481선 정확히 찍고 지금 단기 조정 구간에 와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 파란색 선 481선이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지금 쉽게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결국에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슈엘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HC입니다. 바슈엘스 컴퍼니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제가 매수 타점 이때 공유해드렸었죠. 지금은 큰 상승 후에 단기 조정 구간에 와 있고, 지금 단기 지표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바닥권 다지고 있습니다. 바슈엘스 컴퍼니스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면서 단기 지표 반등 나오는 게 가장 뜨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바셜스 컴퍼니 보유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F5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FFIV입니다. F5 네트워크스 어제 0.3%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F5 네트워크스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한 차례 큰 상승 나오고 지금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서 지금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으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F5의 1차 목표가는 저는 $2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줌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M입니다. 자 줌비디오 어제 약 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줌비디오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줌비디오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났고 장기 지표도 바닥권 다지고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준비디오의 1차 목표가는 이 파란색 선 가격대로 봤을 때 $76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들 많이 주셨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ABU입니다. 자 LABU 단기간에 큰 상승 나와주면서 단기 지표 데드 크로스 나서 지금 1차적인 저항 후에 바닥 다지고 이제 곧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LABU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만큼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 지지하고 다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는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저희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조정 후에 하단 라인 부근에서 반등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만약 FNGU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뜨게 됐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종목 하나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자 맨 처음에 말씀드리는 미국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꼭 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종목 하나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영상 전체적으로 배속을 해서라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적어놓았으니 필요하신 부분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도움되고 있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감사하다는 댓글도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